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훈입니다. 드디어 액티언 스포티지 투싼 요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다른지. 물론 액티언과 스포티지, 액티언과 투싼을 비교할 때는 각 차들의 장단점이 확실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막연히 액티언이 가성비가 좋고 막연히 스포티지 투싼이 신뢰가 넓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요 세대를 비교해 놓으면 그래서 뭐가 더 좋은데 어떤 차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비교하면서 생각보다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각 브랜드가 그냥 나만의 길을 가면서 가격을 책정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격 싸움부터 다른 브랜드의 차와 경쟁하는 우리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액티언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야 3,395만원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네, 가성비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옵션을 비교해보고 실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까 투싼이랑 스포티지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구매하는 분들 대부분이 뭐예요? 하이브리드를 출고한단 말이에요. 가솔린과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랑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액티언의 3,395만원이 가성비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1.6, 1.5, 1.5 뭐 가솔린과 함께 비교한다면 오히려 시작 가격은 액티언 S7이 비쌉니다. 첫 번째로 S7 시작 가격은 3,395만원이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537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투싼의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2,77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원 정도가 액티언이 비싼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투싼이랑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 모던과 뭐 사실 프레스티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 옵션이 다 빠진 깡통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포티지나 투싼, 뭐 액티언과 비교했을 때처럼 실제 액티언과 비교하는 S7 그리고 인스퍼레이션과 시그니처랑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요? 스포티지 시그니처가 얼마예요? 3,274만원이죠. 자 그러면 투싼의 인스퍼레이션은 과연 얼마냐? 3,439만원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야 이렇게 되면 뭔가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액티언보다 스포티지가 한 124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투싼이 액티언보다 44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스포티지가 가장 싸고 액티언이 중간이고 투싼이 가장 비싼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액티언은 웬만한 옵션들이 S7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나 투싼도 비슷한 급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시그니처의 스타일 집어넣어야지 19인치 휠이랑 LED 테일램프 요런 것들이 들어가요. 요게 79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격 차이가 124만원에서 좀 줄어들어서 42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그 가죽 시트인 프리미엄이 있긴 있어요. 프리미엄이 집어넣으면은 그 35만원이거든요. 실제 그럼 가격 차이가 7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프리미엄 안 넣는 이유가 요 35만원 집어넣고 뭐 프리미엄 그 스웨이드 넣을 거면 얘도 있어요. 그 블랙 레드 시트라 해가지고 S9으로 넘어가면 이기 때문에 굳이 뺀 건데 보통은 이거 프리미엄까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싼은 이 액티언보다 44만원이 시작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은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17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투싼도 결국에는 액티언과 옵션 구성을 맞추려면 19인치 휠이 들어가야 돼요. 19인치 휠이 45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작 가격에 45만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액티언과 이 투싼 인스퍼레이션의 가격 차이는 한 99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투싼이 이거 다 나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투싼은 이 세 차종 중에 가장 옵션이라든지 최신형 모델이에요. 첫 번째로 흡음재나 이런 거 액티언도 들어갔지만 투싼도 들어가 있고요. 세 차종 중에 유일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지문 인식이 들어가고 빌트인 캠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렇게 옵션 구성을 맞춰 놓으면 어느 정도 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S7 말고 또 뭐 있어요? S9이라는 게 있잖아요. S9은 결국에는 이 스포티지와 투싼이 옵션을 하나씩 또 추가해야지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 스포티지에는 모닝터리팩 있죠. 요게 6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투싼의 파킹 어시스트 3 요게 83만원이에요. 요거를 추가해야지만은 똑같이 이제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모니터, 그 다음에 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주차,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재미난 게 이게 가격이, 이게 기능이 똑같거든요. 이 모닝터링 팩이나 파킹 어시스트랑 솔직히 이름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가격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69만원, 투싼은 83만원이잖아요. 뭐 옵션이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나 찾아보니까 저희가 찾아봤을 때 똑같거든요. 이런 게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다륜구동도 투싼은 198만원이고 스포티지는 223만원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뭔가 이 다륜구동이 뭔가 차이가 이게 아니라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4륜구동 옵션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의 구성이 좀 달라진 거죠. 반대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온 그 구성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의 변동이 없는 거고요. 자,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확실히 스포티지가 매력이 있지만 이 스포티지도 딱 어떤 느낌이냐?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비슷해지거나 스포티지가 좀 더 저는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KGM이 잘 팔리는 뭐 토레스나 액티언 딱 보면 뭐 옵션 구성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현대기아가 좋아. 옵션 구성도 좋아. 근데 액티언과 토레스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디자인이 나름 잘 나왔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요즘에 많은 화제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딱 우리가 지금 세대를 비슷하게 맞춰서 세워놨는데 확실히 액티언이 조금 더 긴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범퍼의 끝선, 뒷범퍼의 끝선이 살짝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 레이저 측정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잰 건 아니고 오차가 있는 것 감안해도 확실히 액티언이 조금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보면 투싼이랑 스포티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 루프의 이런 형상이라든지 트렁크 리드의 이런 볼륨감, 그 다음에 이 디퓨저가 올라오는 이 플라스틱의 그 형상 버퍼 느낌도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액티어는 이 디자인의 느낌 자체가 투싼과 스포티지와 사뭇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자, 트렁크의 길이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은 똑같이 쭉 당기면 100, 한 2에서 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100, 한 2 정도.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79 정도, 79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되어 있고 여기 커버가 빠져서 밑으로 뭐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밑에 수납 공간이 따로 빠져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토레스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포티지와 투싼의 트렁크의 길이와 공간은 어떨까요? 물론 이 길이의 수치가 길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짐들이 막 엄청나게 많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길면 당연히 좋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98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높이는 79로 거의 비슷하죠.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높이를 밑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쪽에 수납함들이 들어가 있죠. 액티언과 다른 거는 이쪽 트레이가 따로 빠져있진 않고 이 커버를 밑으로 내리면 그제서야 조금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따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낮췄을 때는 얼마나 깊어지냐? 아까 깊이가 얼마나 그랬죠? 79 정도 됐잖아요. 높이를 낮추면 89, 거의 90까지 한 10cm 정도가 더 길어집니다. 자, 투싼은 과연 어떨까요? 투싼 같은 경우도 스포티지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정확히 재보려면 제일 작네요. 생각보다 96입니다 좀 짧은 편이기는 해요. 높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80.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평탄화해서 눕힐 수가 있습니다. 빼면 90. 높이는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2열은 과연 어떨까요? 투싼과 스포티지가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2열 공간도 넓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한번 비교해보죠. 자, 운전석은 똑같이 제가 평소 사용하는 시트 포지션과 거의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자, 지금 딱 앉았을 때는 21에서 22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눕혀지지는 않아요. 조금 정도 더 뒤로 눕혀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두 개와 선블라인드 좌석 커튼 시타이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 중간에는 송풍구가 따로 있습니다. 보면 뭔가 작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럼 스포티지와 투싼은 과연 어떤지? 자, 스포티지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했을 때는 20한 2, 뭐 22, 3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냥 액티언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뭐 가장 비슷하게 한다고 했어도 분명히 편차가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켓 주머니, 시그니처에 좀 들어가거든요. 이런 포켓 주머니라든지 시타의 단자는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요 선블라인드 없어요. 근데 등받이 각도가 엄청 높여지죠. 자, 투싼을 보면요. 똑같이 앉아서 공간을 재면, 오, 23, 4 정도로 투싼이 리얼이 좀 공간이 있네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시트 포션을 가장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2열에 선블라인드 없는 거랑 뭐 열선 시트가 있는 것까지 비슷하지만 스포티지는 열선이 2단계거든요. 근데 투싼은 3단계가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는 거는 액티언도 2단계예요. 하지만 투싼은 유일하게 요 열선 단계가 3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죠. 시타 1단자는 요 시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요쪽 중간 밑에 들어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는 거의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등받이 각도가 눕혀집니다. 게다가 이 투싼이랑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요.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근데 액티언도 얘기 나오는 걸로는 하이브리드나 그리고 8단자 동변속기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이거 잘못 만들면 막 깨지거나 그다음에 이게 차체 그 세시부터 다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구멍 하나 뚫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위에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추후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투싼이나 스포티지에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액티언도 좋은 점이 있죠. 이 바닥 2열 평탄화 했을 때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2열이 좀 위로 올라와 있긴 해요. 하지만 액티언은 평탄화가 가장 잘 되어 있고 차박을 했을 때 트렁크 안쪽에서 버튼 눌러서 열수 있는 버튼들이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없어요. 요거 전기차에 초창기 나온 아이오닉 5도 없었다가 폐리되면서 이제 버튼 들어갔거든요. GB70도 그러고. 근데 액티언은 토레스 EVX 때저 버튼이 들어가고 액티언도 마찬가지로 저 안쪽에서 열수 있는 트렁크 버튼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액티언의 실내가 어찌 보면 가장 최신 모델이긴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토레스와 토레스 EVX, 뭐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랑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느끼기에 따라서 좀 올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변경됐고 요 크리스털 토글 요 기어도 살짝 변경됐죠. 무엇보다 달라진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UI가 달라졌습니다. 좀더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퀵 컨트롤처럼 액티브 사운드, 뷰, 카메라, 파킹 센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많이 좀 사용하는 것들을 킬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기. 공조기는 좀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빠져있는 게 사실 좋겠지만 실내 공간을 차라리 그냥 넓게 가져가고 버튼들을 그냥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자. 이런 느낌이라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로직을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놓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 2열에 열선 시트 조절하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저 이거 말고 이런 뭐 컵홀더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 트레이 때문에 공간이 넓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토레스 때도 무선 그 동굴이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안드로이드도 지원해줬잖아요. 근데 액티언도 무선으로 안드로이드2가 들어갈 것 같았지만 무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게 불편해요. 하지만 이거를 무선으로 바꿔주는 거. 토레스 때도 똑같이 있었지만 토레스 때도 그냥 기본적인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써주는 게 이제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보셨죠?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 신제품 나왔어요. 오토 프로 X라고. 이게 지금까지 나온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 중에 최고입니다. 이게 짱이더라고요. 저 웬만한 거다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지금 최고예요. 이거 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오토 프로 X, 요 덱스, 그 삼성 덱스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의 그냥 컴퓨터, 데스크탑이 이차 안에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유튜브와 넷플릭스, 뭐 유튜브와 티맵과 넷플릭스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빅스비의 음성 명령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어렵잖아요, 그냥 하이빅스비 아주대로 길 안내해 줘.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좀 좋은 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핸드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어플, 핸드폰에 사용하는 어플들도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게임이기 때문에 좀 끊기기는 하는데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애들, 우리 애들 죽는다 이제 이거 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의 그냥 가장 최신, 가장 최고는
메이트네 오토 프로 X 이게 짱이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자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게 자동으로 오르고 내린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내리는 게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액티어는 과연 주행 느낌으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액티어의 주행 느낌의 가장 핵심은요. 투싼과 스포티지와의 다른 점이에요. 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애초에 세팅부터가 달라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에 가장 어울리는 뭔가 누가 타도 무난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액티어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의 재미 요소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특히나 실영역 구간인 1000에서 3500, 4000까지 RPM에서 나오는 이런 출력들이 생각보다 파워풀하다 보니 운전하면서 와, 이거 차가 좀잘 나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토레스와 달리 주행 느낌도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졌어요. 이런 장점이 많은 게 이번 액티언의 변화죠. 물론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액티언을 좀 오래 타면서 느끼는 건데 터보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000에서 4000,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간에 이제 그 힘을 좀 몰아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주행을 할때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구간이 아닌 나머지 구간이나 아니면 갑자기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터보렉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터보렉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속에서 갑자기 악셀을 밟았을 때그 반응이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굼뜨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점이 대안이 있어요. 바로 액티브 사운드죠. 아, 이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면 이 터보렉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 줄 아세요?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머슬카 있죠, 머슬카. 실제 걔네들도 터보렉 개오지거든요? 근데 그 오지는 터보렉에 밟았을 때 힘이 옹축해서 튀어나가는 그러면서 배기음이 나가는 요 느낌.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그 다른 액티브 사운드들은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운전자나 그 실내 그 탑승자들에게만 전달해 준다면 액티언의 액티브 사운드는요, 바깥에서 이 소리가 생각보다 크니까 그런 또 재미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런 뭐 머슬카의 감성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원효대사의 해골물 있죠? 이게 뭔가 그 물이 맛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좋게 느낄 수도 있고. 그냥 별로 있게 느낄 수도 있다. 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게, 그러니까 1열에 탔을 때는 승차감이나 주행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토레스랑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부드러워지고 쇼바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졌지만 2열은 토레스보다는 좋아졌긴 해도 그래도 좀 통통 튀는 게 아직까지는 있긴 합니다. 게다가 6단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연비 부분에서 스포티지나 투싼보다는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한 2박 3일 주행을 하면서 든 생각은 그래도 리터당 한 10에서 11 정도 그냥 딱 공식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보다 잘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스포티지가 더 편해요. 그리고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솔린에 들어가 있는 이 7단 변속기는요, DCT 같은 경우 나름 그래도 반응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막 버벅거리거나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또너 7단 DCT 옹호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고 근데 옛날 70단 DCT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딱 탔을 때 느낌이 이질감도 없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까 액티온을 탔을 때 느꼈었던 재미 요소들과 이 스포티지의 요소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세그먼트 같은 차라고 봐도 뭔가 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세팅이라든지 차가 다르거든요. 가격만 비슷하고 똑같은 차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스포티지는 과연 어떤 타겟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액티언과는 선좀 다르다고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고 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은퇴한 시니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신입 부부 뭐 아니면은 중장년 뭐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타도 차 괜찮네. 실내 공간 넓네. 차 편하다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액티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첫 번째로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간다 해도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그런 전달되는 움직임들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보통 모드 변화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 모드, 일반 컴포트 모드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이 스포티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비티가 있고 뭐좀 차이를 주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기는 있으나 액티언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액티언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스포티지가 안 좋고 액티언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세팅 자체를 다르게 한 거예요. 스포티지는 남녀노소 누가 타도 무난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액티언은 좀 젊은 소비자나 뭔가 좀 나만의 개성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G-Wagon이랑 GLS 가격 비슷하거든요. 2억 한 중반 해요. GLS 뭐 580도 그렇고 GLS 마이바흐도 그렇고. 근데 그둘 가격 비슷하다고 똑같은 차예요? 아니죠. 성향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스포티지랑 액티언. 게다가 2열의 승차감이 그냥 비교 불가입니다. 아, 예, 뭐. 스포티지는 편해요. 통통 튀는 느낌도 많이 없고. 게다가 이게 다 전자석, 파워 윈도우에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근데 얘도 물론 안드로이드 도드는 빠져요. 그럴 때는 뭐다? 메이트넷 오토프로 X 사서 키우면 최고다. 그리고 요즘에 그 유선 있는 뭐 아니면 무선 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카니발도 이제 무선이 있는데 이 무선이 있어도 이 메이트넷 오토프로 X나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들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드로이드 오토 기본만 되면 그냥 내비게이션이나 뭐 전화나 뭐 이런 거 정도 되게 간단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토프로 X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안에 박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 딱 되면서 두 가지를 분할로 나눠볼 수 있고 왜?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니까 여기에 굳이 내비게이션만 볼 필요 없어요. 일반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기에 그냥 뭐 내비게이션이랑 노래 정도만 나오는데 유튜브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오토프로 X는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어플까지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차는 신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고 뭐 가격에 대한 뭐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냥 차만 놓고 보면은 가장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일 나중에 나온 차가 제일 좋은 차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투싼을 딱 타보면 이전에 스포티지와 투싼 얘 패리되기 전에 비교했을 때는 스포티지가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투싼은 스포티지보다 좋아요. 왜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새 차종 중에 유일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빌트인 캠 2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이 얘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스타일처럼 LED 테일램프를 묶어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휠만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포티지는 깡통으로 진짜 못한다. 옵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포티지와 달리 투싼은 그냥 몇 개만 집어넣으면 깡통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거죠. 왜? 왜냐? 간단합니다. 스포티지가 잘 나가니까. 투싼이 이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싼의 좋은 걸 오히려 더 밀어넣죠.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같죠? 뭔가 그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 기아가 좀더잘 나가면 현대가 이기려고 기아에서는 못 넣는 거. 그러니까 좀더 좋은 거를 현대차에 넣어줘요. 거짓말 같죠? 그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에서도 아니 우리도 좀 좋은 거 넣어주지 왜 우리만 욕먹게 해? 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뭔가 좀 화제성 있고 좀 이게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요 현대가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욕먹고 뭔가 좀 도전적이고 시도하는 것들 이런 거는 기아 내보내요. 대표적인 게 EV9 있죠. EV9 원래 그 EV9 나오고 IONIQ 7 바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IONIQ 7 지금 거의 밀린 거 아시죠? 그런 것들만 보면 약간 현대가 기아를 앞서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차가 기아보다 안 팔리잖아. 그 현대는 더 좋은 옵션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요 투싼입니다.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실내 레이아웃도 센터 트레이 위에도 딱 팔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수납함. 버튼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스포티지와 무엇보다 다른 점은요, 바로 더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얘가 지금 하브이기 때문에 더 조용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브 아닌 가솔린 모델 타도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의 쇼바의 느낌도 스포티지보다 한 단계 좀, 한반 단계 정도 더 위에 있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뭐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게다가 얘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얘 CCNC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스포티지는 그럼 CCNC 아니냐? 아닙니다. 안 들어가요. 이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CCNC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확실히, 투싼 차 좋네요. 투싼
액체형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가장 좀뭐 비싸다고 할수 있는데, 옵션 구성을 좀만 비교해 보면 투싼이 참 가성비 있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스포츠 모드 바꾸고 뭐 해도 얘는 액티브 사운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틱한 운전의 재미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무난한 패밀리카로 타는 그런 차예요. 또한 가지 특징, 스포티지와 다른 점. 아까 스포티지 탔을 때는 그나마 승차감이 액티엄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행에 대한 이열의 느낌도 스포티지보다는 투싼이 더 좋아요. 이거 그럼 뭐 사람들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나는 스포티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들마다의 차이니까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투싼이 좀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고, 시트의 착자감 있죠. 딱 앉았을 때그 느낌, 그거는 스포티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1열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열에는요, 이중접합 유리가 빠져요. 근데 스포티지는 지금 이중접합 유리가 1열과 2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아가 요즘 SUV에서는 넘버 원이잖아요. 뭐 셀토스, 뭐 스포티지, 소렌토, 그 위에는 이제 없으니까 뭐 카니발로 넘어간다 치면 카니발도 이기고. 그래서 좀더 이중접합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는 거 아닐까. 근데 스포티지도 설마 페리 됐는데 이중접합 유리가 빠지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스포티지도 크레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좀 팩트를 좀 꽂아주면 스포티지 크레 오디오 개쓰레기예요. 기본이 6개인데 크레 들어가면 8개로 바뀌거든요. 보스도 마찬가지로 크레는 진짜 개똥망이고요, 보스는 그나마 들어줄 만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는 항상 뭐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좋은 라인업도 있어요. 많아요, 보스는. 근데 평타 이상을 쳐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스는 평타 이상을 항상 쳐줘요. 기본은 다 6개, 6개, 6개. 이건 액티언도 그러고 스포티지도 그러고 투싼도 6개인데,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오디오는 스포티지와 투싼이 있습니다. 스포티지 8개, 투싼 8개, 스포티지 크렐, 투싼은 보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투싼 보스 말고는 사실 스포티지의 크렐은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액티언, 투싼, 스포티지 세 대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뭐 사람들 선택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 차들만의 색깔이 되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가끔 댓글에 보면 너는 다 좋다고만 이야기하고 뭐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알 얘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뭔가 디테일하게 막 비교하고 뭔가 제 의견을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각 차들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투싼, 스포티지 같은 플랫폼에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두 차량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스포티지가 조금 더 딱딱해요. 투싼이 좀더 물렁해요. 예전에는 좀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색깔이 확실히 좀더 나눠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건 소나타와 K5는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슷해지는 것처럼 각 차들마다 타보면은 비슷하거나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액티언도 같은 경쟁 모델인 건 맞지만 차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반체급 위에 있는 차라는 것도 느껴져요. 주행하면 뭔가 좀더 묵직하고 이 보닛이라든지 전폭이 넓으니까 큰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언도 액티언에만의 매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대를 비교했고, 아차! 여러분들, 액티언이나 스포티지, 투싼, 좀더 현명하게 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 장기 렌트, 리스, 이런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은 분들, 참외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스포티지, 액티언까지, 리스와 장기 렌트는 어디가 좋다고요? 참외비 최고입니다. 자동차 구매 길잡이, 참외부로 연락 주십시오.